72타 중에 36타 속한다고. 그린 위에서 하는 퍼터 있잖아. 홀인 하는 거. 그게 36타예요. 그럼 퍼터 잘해야지. 점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점수가 제일 많은 게 이 드라이버라고. 또 이게 또 출발이 돼야 돼. 좀 호쾌하게 맞아야 되잖아. 근데 또 초보들이 제일 또 힘들어하는 게 또 드라이버예요. 이게. 근데 왜 힘드냐면은 내가 앞전에 영상에 왜 앉아서 하는 거 보였잖아. 그죠? 그 앉아서 하는 게 의미가 깊은 게 이 노인 각이, 채마다 이런 노인 각이 있어, 이게. 이걸 라이 각이라 그런다고. 이 라이 각이 백스윙 탑에 와도 일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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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은 구력이 오래 가도 이 평면 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채가 누워 있는데 가다가 여기는 이렇게 서 있어. 수직으로 서 있어. 그럼 갖고 오면 어때? 뒷땅 친다고. 찍혀버린다고. 그거 맞아도 슬라이스나 훅이 나버린다고. 왜? 평면 궤도가 안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앉아서 쳐보면은, 자, 앉아서 쳤는데 이게 만약 수직으로 이래 올라갔어.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 이 노인 각하고 제가 백스윙 했을 때 봐봐. 제가 백스윙 했을 때 이 위에 올린 각하고 어때? 이러면은 좀 맞죠? 그죠?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 평면 궤도를 이해해야 된다고. 골프는, 아, 궤도 내가 궤도를 늘 얘기하잖아. 예? 그럼 이 평면 궤도를 이해 못 하면은 공이 바로 갈 수가 없다고. 그럼 내가 서서도 어때? 이 척추각이 있잖아. 척추각이 사람마다 틀린 게 아니고 다 똑같이 해야 돼. 숙인 각도가. 왜냐면 어깨선이 앞꿈치 앞에, 무릎이 발등 위에, 이렇게 좌측에 체중을 두면은 이 노인 각하고 이 올린 각하고 어때? 지금 평면이 돼야 돼. 여기서 힘이 들어가고 왼 어깨가 힘이 들어가 이게 막혀갖고 수직으로 딱 서면 어때? 짧은 채는, 7번 밑으로 짧은 채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긴 채는 안 된다고. 무조건 평면 궤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앉아서 쳐보면은 그 사람이 이 평면 궤도가 되나 안 되나 되면 표시가 난다고. 자, 이쪽도 봐봐. 치고 나니까 똑같이 이렇게 평면이 되잖아. 그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대칭이 돼야 된다. 이쪽이. 이쪽이. 근데 내가 여기서 보면은 탁 치고 나면 한번 봐봐요. 자, 처음에 왼손이 위에 있잖아. 오른손 밑에 있잖아. 탕 치고 나면 어때? 오른손이 이래 위에 왔잖아.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여기서부터 오른손이 위로 가면 어떻게 돼? 공이 안 맞게 돼 있다. 이게 이제 로테이션 릴리스 된다. 예? 채를 이래 릴리스 시키면은 이렇게 오른손이 위로 가잖아. 이걸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이래 따라 한다고. 안 돼. 내가 영상 중에 왜 테이블 밑으로 그랬잖아. 테이블 밑으로. 그러면 오른손이 봐봐요. 오른손이 위에 있고, 자, 왼손이 위에 있고 오른손이 밑에 있잖아. 그러면 이 각을 여기서도 왼손이 위에 있고 오른손이 밑에 있잖아. 그럼 이 각을 봐봐요. 이 오른쪽 손바닥을 테이블 밑으로, 여기 테이블 있으면 테이블 밑으로, 테이블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직각으로 들어온다고. 자, 여기서 봐봐요. 테이블 밑으로도 이래 들어오잖아. 그럼 채가 오픈돼가 들어오지 않냐. 채가 이래 열려서 들어오잖아. 임팩트는 채가 오픈돼서 들어오도록 끌고 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 테이블 밑으로 이래 들어가잖아. 근데 이래 들어오면 저쪽으로 갈 것 같잖아. 우측으로. 그러니까 공이 와서 탁 닫아버린다고. 상당히 안 좋죠, 그죠? 이런 습관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끝까지 테이블 밑으로 오면은 요 샤프트라는 요 역할이, 반동이 있다고, 반동이. 그럼 샤프트가 요렇게 휘어져 들어온다고, 요렇게. 요렇게. 역으로. 나는 왼손을 리드해서 오른손이 테이블 밑으로 이렇게 채를 끌고 오는데 이 샤프트가 봐봐요. 요렇게 들어온다. 이 샤프트 그 반동이 헤드를 닫아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닫아버리면 어때? 덮여버리지. 내가 그냥 끌고 오면은 이 샤프트 반동이 봐봐. 이 까딱 끄면서 낭창 그죠? 그죠? 낭창 끄면서 탕! 헤드가 닦이면서 공이 스트레이트 볼이 나온다고. 근데 이걸 모르고 이쪽의 결과치를 보고 내가 릴리스를 해버리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 궤도가 다 바뀌어본다고. 이거 저는 지금 이래 들어온다고. 테이블 밑으로. 이래 들어오고 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동작은 내가 손목이 돌아간 것처럼 보이잖아. 난 돌린 적이 없는데 지가 돌아간 거예요. 나는 여기서 평면만 유지하고 끝까지 테이블 밑으로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연을 왜 테이블 밑으로 그랬잖아. 그럼 드라이브도 모든 채도 전부 똑같이 테이블 밑으로 해요. 테이블. 내가 조금 이제 높은 의자에 앉았어요. 이렇게 높은 의자에. 그럼 똑같이 봐봐. 테이블 밑으로 빵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 그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몸 높이를 유지 못 하냐면은 이 평면 궤도가 안 나오니까 몸 높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평면 궤도를 생각하면은 여기서 일어설 수가 없잖아. 평면 궤도로 가면은 예를 들어 뒤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은 저 테이크어웨이를 지나서 백스윙을 지나서 뒤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찌른다 생각하라고. 이 채로 여기서부터 이 사람을 찔러버려.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올 수, 일어설 수가 없잖아. 이렇게 이걸 척추각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봐봐. 내가 처음에 숙여서 앉아있는 거 조금 높은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밑으로 이렇게 그대로. 예? 그럼 이쪽 각도 어때? 내가 척추각을 누르고 있으니까 똑같잖아. 그 어떻게 하든 이쪽 궤도하고 이쪽 궤도하고 대칭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할 일은 평면 궤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평면 궤도가 나와야 됩니다. 예, 누구. 그럼 자, 척추각을 다 세웠어. 세우면은 뭐 이런 각이 나오겠죠. 완전히 누운 각이. 여기서 어드레스를 타가면 숙이잖아. 그러면 숙인 만큼 이 평면의 궤도가 나와야 돼. 무조건. 그래야 체가 봐봐. 2인에서 이래 들어온다. 체가 2인에서 이래 들어온다. 이 안에서. 대부분 이게 척추각하고 안 맞아. 가다가 들어버려. 뭐 들어버려. 이렇게 안아버리고. 이러니까 어때? 이 때려도 안 나오는, 각이 안 나오는 거야. 무조건 인사이드, 안에서 들어와야 돼. 자, 제가 안에서 들어오는 궤도를 한번 봐봐요.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이래 들어오잖아. 인사이드에서 들어와야 된다고. 무조건 골프채가 빵 인사이드에서 들어와야 공이 직각에 맞을 수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뭐예요? 밖에서 왜 이게 수직으로 돼 있잖아. 밖에서 이래 들어오면은 공이 직각에 맞을 수가 없다고.